안녕하세요, 감짱입니다. 쌀식빵 끝머리를 잘라서 말려놓은 거예요. 저는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식빵 끝부분은 정말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.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누룽지를 말려서 튀겨주신 과자,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과자로 만들어 볼게요. 포도씨유로 튀기겠습니다. 기름에 아지랑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. 식빵이 잘 타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튀기면 안 됩니다. 하나 먼저 넣어 볼게요. 네,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튀겨 볼게요. 네, 이렇게 잠깐만 튀기면 됩니다. 건질게요. 잘 튀겨졌습니다. 여기에 달달구리를 묻혀줘야겠죠? 원당인데요. 설탕, 다이어트 당 이런 거 뿌려주시면 됩니다. 솔솔 뿌릴게요. 만드는 게 엄청 쉽죠? 쌀식빵을 말려서 튀겨서 달달구리 발라서 먹으면 됩니다. 여기 색깔이 좀 까만 거는 탄게 아니고 원래 식빵 끝이 색깔이 까맣잖아요. 그걸 튀기니까 조금 더 까매진 거예요. 먹어볼까요? 맛있죠, 당연히. 이거를 초코에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. 이거를 와인 안주로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가족들이랑 식빵 드실 때 속이 부드러운 부분만 먹으면 엄청 눈치 보이잖아요. 이제는 당당하게 끝부분은 과자 만들 거야. 이렇게 말씀하시고 맛있는 속살만 드시고 엣지 부분은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서 별미로 즐겨보세요. 쌀 식빵으로 만들어서 금체질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감짱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